먼저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. 민주당은 오늘 내일 의사일정 합의 없이 국회의장하고 짬짬이가 돼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고요. 또 실수를 반복해 가면서 탄핵이라는 엄중하고 무거운 의회의 권한을 가벼운 정쟁의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역사적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오늘과 내일 본회의 일정을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끼리 합의한 것은 12월 2일이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이기 때문에 그 즈음에 예산 합의를 예상하고 예비적으로 이틀 중에 하루를 예산 합의 처리 상황을 봐가면서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합의한 겁니다. 매년 그렇게 해왔고 또 예산이 합의가 안 되면은 예산 처리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본회의 일정을 양당 간에 협의해서 잡고 이렇게 해온 것이 7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뭐 합의된 의사 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으로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장이나 과연 국민을 안중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의회 정치의 오래된 관행이나 또 국회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것이 잘못되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에 그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어 왔고 당연히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탄핵을 주장한 측에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책임을 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탄핵을 그냥 일반 법안 발의하듯이 발의하고 있고 또 결과가 잘못돼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도 이런 방도 하지 않습니다. 이런 식의 민주당의 행태가 과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과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선배들이 지켜온 관행이나 그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정말 이렇게 휴지조각처럼 버려도 되는 것인지 제가 그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국민들 볼 면목도 없고 과연 앞으로 우리 국회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경까지 나락에 빠질 것인지 정말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께 이 75년 동안 지켜온 국회의 이 관행 또 국회의 서로 합의 정신 이런 것들을 굳이 왜 이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깨트리려고 하는지 제가 수차례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위기입니다. 저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도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저는 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당은 이 민주당의 상습 탄핵 남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
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, 또 의회주의 정신을 깨트리는 국회의장의 이 의회 폭거에 대해서도 국민적 분노를 담아서 강력하게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, 또 오전에 제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모아서 또 고견을 들었습니다. 3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도 한결같이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.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연날을 앞두고 지역계 일정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내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주시고 원내에서 정해진 그 방향에 따라 마음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.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